받고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로데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스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노라. 아멘. 나의 나
가장 기뻐하시는 237 나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부딪혀도 안 부딪히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고집 피우고 자꾸 여러분 변명하면 세계복음화의 축복 다 놓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겠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국 이루어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 이 조그만한 땅 대한민국의 반토막 난 이 땅에 이 강서구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겠다. 무식한 어부들 통해서 갈릴리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셨다고. 그러니까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생명 살리는 망대를 세웁시다. 아, 신앙 고백 안 했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그대로 말씀 가지고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어요.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하고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둘은 끝났어. 당신에 대해서 내 마음 이제는 없어. 자,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사준 다이아 반지, 민크 코트, 자동차 다 내놔. 이러니까 이 아내가 아주 심각하게,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에 떠났지만 내 속에 다이아몬드 반지, 민크 코트, 자동차는 그대로 있어. 아, 많은 사람들이 말이요, 행복의 기준을, 행복의 기준, 그것을 창세기 3장 자기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그것에 다 잡혀 있어요. 그것으로서 행복이 된 줄 알고 있어요. 돈, 물질, 명예, 성공, 권력, 그게 행복의 기준인 줄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삶 속에는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진 안개, 안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요? 풀과 풀처럼 마르고 시들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권력을 좋아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구청장 후보 한 분이 오셨는데 권력을 좋아합니다. 구청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뭐요?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대통령하고 나면 밤에 잠을 잘 못 잘 거요. 하도 기가 건지러워서 하도 말을 많이 하니 온갖 저주를 다 쏟아붓는데 그거 하겠다고. 우리는요, 무엇이 영원한가를 봐야 됩니다. 뭐가 영원하냐? 아, 이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잖아요. 뭐가 영원하냐? 영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데 말씀이 뻥이야. 말씀만 없어. 다른 거 다 있어. 다른 거 다 알아. 되게 똑똑해. 택시 타보면 기사가요. 시사, 부티자, 정치, 문화, 예술, 스포츠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잘 알아. 하나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뻥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 행복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 그게 행복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은 말씀. 이 사단이 이걸 알고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도 다른 것 다 말씀만 없게 만들어. 어느 정도 없느냐? 남에게 말을 못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맹쾌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못하고 영접을 못 시키고 양육을 못해. 말씀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 다 했는데.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직분이 중요할수록 더 그래. 사단 공격 대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말씀이 없다고 말씀. 말씀으로 답이 나야 되는데 지 생각 답은 해.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결정하고 그거 답 내고 뻥이야. 전부 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오게 돼 있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뭘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무엇으로? 오늘 제목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행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제3차 선교 여행 마무리되는 내용이 여기 쫙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의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두란노 사역을 2년간 했습니다. 그 최고 절정기였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품었던 선교 목표가 뭐냐? 로마 복음화였어요. 그 당시 최강대국 로마 복음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천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고 나서 거기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나갈 계획을 쫙 세웠어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체포될 것이다 걱정하면서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체포를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멋지게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을 알고 있어요. 잡혀서 쇠고랑을 차고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 가야 되겠다.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항소 어디서 하느냐? 로마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과 관심 행동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을 완수하는 삶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서 바울의 참 행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요 중단 없는 전진이었어요. 중단이 없어. 계속 도전이야. 그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느냐? 주의 일을 한다는 내가 이 일은 매를 맞아도 굶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이거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꼈다. 주님 앞에 하는 사람은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너 욕을 해도 괜찮아, 비판해도 괜찮아.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 질투해도 괜찮아.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내 주장을 했으면 누가 말하면 들키잖아. 들키면 기분 나쁘지. 아 이거 들키었구나, 이거 내 동기가 들키었구나. 기분 나쁘지. 아니다 아니다 막 변명하고 싸우고 분쟁하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해도 웃고 말아요. 하나님 아시는데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뭐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했는데 뭐. 아 똑똑한 바울도 당했는데 내가 왜 못 당해서. 관계없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의 감격, 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한서 유일해.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가고 이 사울아 사울아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뭐 이 천명 소명 사명.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거 자기밖에 몰라. 얼마나 비방하지. 네 뭐 사도냐, 네 뭐 사도냐, 예수 따라다닌 적 있어?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직접 부르셨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공격이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 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를 통해서 공격 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는 참된 행복 체험하시 바랍니다. 야, 나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몸된 교회 일을, 구원의 일을, 교회 부흥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냐? 이거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삼운동, 삼일도 주역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주를 섬기는 행복입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미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은 지금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는 도중에 밀레도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서 한 5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에베소 장로들 좀 오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뭘 했냐?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바울을 만날 수 없어요.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중직자 장로들을 불러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17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본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온 양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너희 장로들, 너희들 깨어있어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섬기고 잘 그렇게 케어해라. 자, 여러분은 각자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잘 보살펴라. 장로님들, 중직자들은요,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요, 교회를 현장을 잘 살피고 보호하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모가지 힘주고 막 주장하고 강조하고 무슨 금방지라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종이요 종. 목사도 종이고 장로도 종이요 종. 종은 종놈이지 무슨 종님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님이라 부르지 나는 종이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뭐 내가 오래돼가 내가 어디 장기 3장이지. 그러니까 더 섬기라고 직분 주셨다. 잘 섬기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양떼들을 잘 섬기라. 아멘. 이 잘 섬기라 했더니 이게 뭐 장로가 먹이 힘을 주가지고 교인들 상처를 주네. 양떼들을. 그거는요, 바로 잘라 보여야 돼.
바로 가면 여차하면 왜 한 주 더 가면 또 상처 또 받을 거니까 한 주 더 가면 또 상처 직분 빼앗아야 돼요. 왜냐 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상처 받거든. 우리에게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는 그걸 못 봅니다. 저 성격이 급하기도 하지만 꼴을 못 봐요. 어디에 하나님 세운 몸된 교회에 구원받아 남은 양떼를 괴롭혀 힘들게 해 상처 줘 직분 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지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아멘 미리 미리 말씀드린다 말 잘 열을 마셔야 돼요. 직분 받던 거지 책임의식 강해야 됩니다. 영국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 한 사람의 눈은 종 열 사람의 눈보다 밝다 그래요. 주인 한 사람의 눈이 이 종들 직원들 열 명 눈보다 더 밝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뭐 가지고 있어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주인은 책임의식 종은 책임 없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 보는데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주인은요 이 사업을 할 때도 보면요 이 서열 쫙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 야 저 가지고 와라 하면 직원들은 몰라요. 그런데 사장은 알아요. 몇 번째 열에 몇 번째 있어 가져와. 종들이 더 직원들이 더 그 창고에 맨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보는 뭐 안 보이는 겁니다. 주인하고 그렇게 차이는 그만큼 말아요. 종하고 주인하고 차이가 달라요. 엘리베이터가 한번 탔더니 너무 많이 더워. 막 더워. 너무 더워. 그래서 이 교인들이 왔을 때 시원하도록 엘리베이터에 첫 느낌이야. 시원하게 하세요. 지시했더니 이제 너무 추워. 그래서 내가 그것도 평일날 탔는데 평일날 사람 오도 안 한대. 그냥 들어간다고 막 들어봤어. 너무 또 이렇게 막 너무 추워요. 평일날인데 왜 이래 평일날 끄라. 평일날은 그냥 끄듯이 하고 예배 드릴 때만 좀 확 틀어 시원하게 해주라. 그 조정이 안 돼. 어제까지 잔소리 한 거예요 제가. 그게 안 됩니다. 끄든지 켜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게 변명이지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전기 하나도 스위치도 착 씻어줘야지 그 전류가 덜 나가잖아요. 한 달에 전기세만 4천만 나가는데 그렇게 전기를 조정해도 감각이 없어 그냥.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 결과는요 하늘 땅 차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정말 중요해요. 휴지를 함부로 막 뽑아가지고 막상 확 버립니까 주인이? 그냥 쓰레기를 막 그냥 막 던집니까 주인이?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장으로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떤 자세로 사역했는지 본문 34절에서 35절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안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지니라. 막연하게 입으로만 고민한 게 아니 바울은요 직접 삶으로 가르쳤어요. 그것을 에베소 장로들이 너희들 직접 보지 않았느냐 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다 봤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난주 서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른 사람이 잠자는 시간에 도란노 서원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앞뒤 시간에 생활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역을 어떻게 했냐? 기쁨으로
감사함을 해서 왜? 목표가 전도 선교니까 그 안에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희소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직장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5천 종족 세계보험화 연결되어 있다. 일을 한다면 행복하죠. 직장에서 아무리 고된 일도 행복하지요.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신나게 하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표정도 다르고 업무도 실적도 다르고 다르니까 그 사장이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요셉처럼 인정받을 수밖에 없지요. 성공할 수밖에 없지요. 뭘 하나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마당을 설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다르지요. 주를 섬기듯이 사역해라. 자, 18절을 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의 이 사역 자세는 항상 주를 섬기는 자세예요. 여러분도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겨 상대가 사람이 아니요 주님을 섬기듯이 여기에서 참된 행복을 맛봤다. 사실 주를 섬긴다는 이 자세가 되어 있으면요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쉽게 풀려가요. 주를 섬기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코람데오 그런 영적 자세가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본문에 보면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겸손, 모든 겸손 그래서 온전한 겸손으로 섬겼다. 겸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죠. 뭔가 뒤로 빼고 사양하는 이것이 겸손을 생각한데 성경적 겸손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적 겸손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냐?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을 보면 원래 하나님인데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야 되니까 인간이 되어야 대화가 되니까 인간이 인간을 오셔서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져 이왕이면 호텔에서 이왕이면 따뜻한 방에 태어나시지 마구간에서 마구간에서 말밥통에서 종의 형체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나는 없다. 십자가 죽었다면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만을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드린다. 이거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삶이 되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증거 싫은 사람이 많아. 부담스러운 사람이 많아. 그 나중심이라서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 나 짜증나.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겸손하지 않지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거.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고 엄청 교만한 거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갈라디아 2장 2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없다. 뭐 없는데 그리스도가 십자 못 박아 죽었다며 욕 좀 하면 어때? 바로 참 어때? 죽었는데 내 자존심을 차보고 건드려보고 떨어뜨려보고 하나님 그렇게 시험할 때가 많아요. 사단 통해서 역사에 납니다. 그럴 때 여름 자세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우리 어떻게 해요? 목적이 뭐요?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성경적 겸손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참 행복이다. 참 행복. 자, 대교구 중심으로 지금 오늘을 뭐 D-Day로 잡고 세 가족 집중을 초청했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하보다 귀하지요. 한 영혼이, 한 영혼이 매주 새 가족을 초청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쓰든지,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예배와 특히 위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3.1조.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니까 3.1조 구성해서 섬기는 건 성경적 겸손입니다. 성경적 겸손 모델이에요. 3.1조가 한 영혼이 교회화 되는 것에 참 행복을 느끼죠. 한 영혼이 교회가 다 와서 정착할 때 오는 그 기쁨, 그건 전도자만 아는 거예요. 평생 전도 안 해본 사람 이거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것을 엄청나게 평생 때 체험해봤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내가 전도했는데 와가 예수님의 집사가 되고 그 자라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하지요. 그 행복, 그 전도자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해서, 눈물은요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이해할 때는 가슴, 말씀을 들어도 가슴으로 들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감동이 돼. 성령감, 사단에 뿌려놓은 가라지 가지고 있으면요 은혜 절대 못 받아요. 성령 감동. 머리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삶 속에서 신앙이 쌓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머리로 받아, 지식으로 받아.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감동이 오고 눈물이 흘렸어. 한 영혼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해. 그 영혼 구원에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또는 캠프를 가가지고 그 현장을 보면서 눈물 흘린 적 있냐고?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흥청봉청, 흥청봉청, 막 감정의 기분에 막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에 빠져가 영적 인도를 못 받아. 바울은 주님 생각만 해도 그냥 막 감격 눈물을,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께서 무너질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애통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런 부르면서 앞으로 이 처참한 망할 그 모습을 보면서, 무너질 것을 보면서 날 위해 울지 마라. 내 자식들 위해서 울어라. 처참한 앞으로 될 일을 보면서 이런 가슴을 가지고 현장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언약적 한이 있었어요.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어떻게 구원자 구세주가 오셨는데 아직도 못 깨닫는가? 왜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면 잡아 죽이는가? 지금도 2000년 지나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전도 못합니다. 한번 추방당해요. 제가 가서 알아요. 절대 못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갔다 왔잖아요. 바울은 다 보고 왔잖아요. 너무 기가 막혔어.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이 자리에도요 이런 바울이 가졌던 눈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가까이 있는 남편, 불신자 남편, 술 주전병이 되어 있는 저 중독되어 있는 남편, 답답하게도 안타까운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 최소한도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세상길로 나가 있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뭐 언젠가 오겠지. 그렇습니까? 오겠지. 오기는 오겠지만은 여러분의 기도로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그 허감을 꺾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각종 문제와 시험을 초월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소망 인내를 가지고 모든 핍박, 모든 고난 넘어섰습니다. 깡으로 버틴 게 아니에요.
깡으로 버티면 병납니다. 신앙생활 때요. 그냥 깡으로 하면 병나요. 몸이 안 좋아져요. 바울은 장차 자신에게 이 말 큰 상급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 이겨나갔어요. 기뻐했다. 기뻐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을 불쌍히 본 겁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내린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참 안 됐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절대 서론에 매이지 않습니다. 서론, 눈에 보이는 그거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화를 맛보면서 참 행복을 체험하지요. 영계 모든 성도는 주를 섬기는 행복을 24 체험하고 25 영혼의 인생 작품 만드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도의 행복입니다.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라. 여기서 유익한 것은요, 생명 살리는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유익한 것, 생명 살리는 구원의 복음. 사도 바울의 이 관심은 오직 복음과 전할,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것. 두 개밖에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어떤 장소,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이에 모든 관심을 쏟았어요. 특히 바울은요,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개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거리낌 없이라는 원어적으로 보면 구원에 필요한 건 모든 것을 삭감하거나 은폐함이 없이 담대하게 전거했다. 그런 뜻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뭐 상대가 모슬렘이든 상대가 유대교든 상관없이 예수만 구원이다. 시어머니가 천주에 나간다. 예수만 구원이다. 마리아 끼어들면 안 돼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변화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행복, 이 체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도의 행복, 생명 구원의 행복, 내가 맡은 기관의 나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영적 지각 변동의 행복, 내가 맡겨진 이 직분의 내 헌신을 통해서 그야말로 힘차게 일어나면서 이 영적 무빙이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행복한 것. 아멘. 아멘.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헌신을 해서 대접할 때 식사하는 그 모습 보면서 행복한 것. 아멘. 처음 해봤어요? 대접하면서 행복한 것. 이분들을 내가 섬길 수 있게 된 건 너무 행복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내가 대접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식사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지요. 저도 이런 복음 전도 행복을 정말 체험을 해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평신도 때 막 부산을 복음하겠다고, 부산을 복음하겠다. 구덕신리처럼 개인, 제 개인 돈 주고 빌려서 청년들 수천 명 모아가지고 부산 뒤집자. 10년 지속하다 보니까요, 교회 헌신하고 막 부산 복음하겠다 하다 보니까 문제 서울이 갔는지만 뭐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고. 뭐 집에 놀았습니까 제가? 사업 잘하고 사업하면서 직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 전도자의 행복을 참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이야 토요일 되면 막 대학생들 청년들 막 저 연세 의학장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뭐냐 사람 많은 현장 막 지금 막 뒤집고 있어. 참 뭐 지금 다민족은 지금 그 김포에서 막 뒤집고 저 또 뭡니까 중산 많은 저 가서 뒤집고 막 전 토요일 되면 뒤집고 모습들 너무 행복해 보여. 참 행복, 너무 행복해 보여. 지금 대륙별 찬양 연습을 막 모이면 막 몇 시간씩 한다는데 모습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 아멘 안 하나?
행복해 보인다는데 아멘도 안 하니. 아, 행복한 척 했나? 여러분. 자, 22절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자, 바울은 지금 성령의 매임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선교 사역을 잘 마쳤다, 수고했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어쩌면 순교하까지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 이런 순교까지도 각오한 신앙의 결단과 언약적 도전을 가슴 절절히 고백하죠.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독교는 취미생활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양 강좌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 살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근 신앙생활을 해야 돼. 생명근 신앙생활.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이지 아니하노라. 극단적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 그게 뭐냐? 일사각오의 자세.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지 26절,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룩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값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실을 이게 뭐 보통 말이 아니지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몇이나 있겠어요.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피값이 깨끗하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 에스겔 3장 17절로 21절 인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교했는데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고 하면 그것은 내 책임이다, 그 말이. 전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담긴 메시지예요. 복음신학자 그리고 목회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 이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명령을 받았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명령 받았는데 전도하지 않은 것이 불순종이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부활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전도와 선교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행편 따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아멘. 그러니까 예언자 모든 성도들은 2, 3천 나라 5천 종족 이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무조건 직진. 그러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런 응답을 주시는 이 축복을 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우선 기도로 시작하시 바랍니다. 주여, 이 메시지가 내 가슴에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국민일보 계좌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에게 생사 고락을 함께했던 9명의 공신이 있었어요. 이 9명 공신들을 타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르탄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가 뭐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뜻이 타르탄. 자, 몽골 제국을 완성한 후에 징기스칸은 이 타르탄들에게 6가지 특권 주었습니다. 6가지 특권이 뭐냐? 첫째, 언제든지 허락 없이도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네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받는다.
다섯 번째, 갖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여섯 번째, 이런 권리는 4대까지 줄 수 있다. 엄청나지요? 4대까지.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보상, 이 뭐 특혜, 이 아홉 명 타르타니 받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건 헌신을,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 땅의 것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조차 안 된다. 앞으로 받을 영광, 그 영원한 영광 비교 안 된다. 실감나게 표현했잖아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크기와 우리가 겪는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 비교.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보고 있는 손해, 지금 보고 있는 거짓, 이건 비교도 안 돼.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 타르탄 되기 바랍니다. 아니, 징기스칸도 이렇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9번까지 용서하겠다. 모든 걸 너 다 가질 수 있다. 아니, 이런 특혜를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징기스칸보다 적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행복 충만해서 그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현장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사람이 바뀌는 모습 보면서 영접하는 모습 보면서 그 잘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해서 그런 신앙생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성경적 행복의 전령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무엇으로 행복한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했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생명 구원의 현장 변화에 이삭들의 오천전도 복음화에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시는 그 직분 따라 헌신했더니 주시는 행복 날마다 체험하면서 영원히 살 때까지 부모사 살 때는 강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